다진 마늘. 어, 다진 마늘 넣고 파 좀 넣고 그리고 여기다가 국간장 좀 넣어요. 이런 가루두리를 많이 쓰네. 이렇게 우리 집은 근데? 조미료를 안 넣고 이런 천연 조미료, 화학 조미료 안 쓰고. 아, 그래도 그 맛이 나요? 갈아서 이렇게 맛을 내는 거. 그러니까 이런 천연 가루들을 쓰더라고. 아, 여기 이 집도 가루가 비법이 있네. 저 여기 보면 오빠 가루가 종류별로 다 있어, 이렇게. 아. 두개가루 뭐. 다시마 가루. 새우 가루가 있어. 아, 이걸 다 분말로 해가지고 덩어리를 안 쓰고 이렇게 갈아가지고. 난 정말 이 나물이랑 반찬 정말 좋아해. 몸에도 좋고 변비에도 좋고. 수육도 해보자. 우와. 아, 이거 수육도 이제 써야겠다. 우와. 와. 죽이네. 식혀야 돼. 안 그러면 안 식히고 있다면 부스러져. 그리고 개인적인 바람인데 수익은 볼품 먹기 좀 쓰려야 돼. 일렬로 쫙 줄 선 거보다. 어, 뭔지 알아. 그냥 집에서 할머니가 이렇게 돼지고기 썰어주는 거 있잖아. 이 모양 저 모양 먹게. 아, 못 있겠어 저기. 내도 장난 아니야. 수육을 꺼내는데 장난 아니야. 아오. 어, 일단 이렇게 좀 식혀서 해드릴게요. 뭐 없어? 바구니나 뭐 이렇게 될걸? 어, 난 예능감 없는데. 형, 형. 되게. 아, 냄새가. 이거야? 이거야? 어. 나 이렇게 통으로 먹는 거 너무 좋은데. 통감과 두 개씩 들어갔는데? 와. 잠깐, 이거 들어가는 거? 뭐라, 중앙에 아까 김밥이 이렇게 나왔어. 집중을 넣는 거야. 있는들 알고 근데 몰라 나 그냥 옛날에 항상 그랬어. 그냥 이 짝하고 싸웠어. 우와. 이게 야. 우리 집 에피타이저예요. 어? 이게 에피타이저예요? 이 정도야? 아 김... 국밥이는 죽 같은. 아 김치국밥이 이거야? 김치국밥. 죽같이 약간. 야, 걸쭉하게 먹는. 걸쭉하게. 김치국밥은 일단 노가리국수가 포인트예요. 이 육수에다가 신김치 송송송 썰어서 넣고 중요한 건 멸치를 뚝뚝 부러뜨리듯이 그냥 뚝뚝 넣어요. 그리고 새우가루랑 멸치가루 좀 넣고 뽁닥뽁닥 끓여서 먹으면 감기 걸리고 몸 아플 때 딱이에요. 아 스파게티인 줄 알았어. 리조또. 리조또. 아. 리조또. 오 말도 안 돼. 와. 아 일단 그렇지 숟갈로 좀 아, 근데 딱 먹고 동충이 딱 와, 강호동은 저 숟갈질을 참 잘해. 이거 이게 손스냅이 저 비비는 아 아이 또 칭찬 한번 하면 아유 백 번을 해. 호동아 호동아 됐어 됐어. 아까 김밥 시금치 꼈나. 야, 이 냄새가 먹을 거야? 아, 이게 멸치가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멸치향이 나요, 오빠. 신김치하고 멸치의 조화야, 지금 이게. 아니, 멸치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처음 봤어요. 아, 이건 진짜 명품이다. 알았어. 나 우리 그럼
이거 에피타이저로 이걸 먹는다 이거죠? 아니 멸치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처음 봤어요.